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입니다. 저희도 오늘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공동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오늘만을. 어제 사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왕팬인 우리 MC 장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동생이 하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돼. 아, 그래요? 아니요, 일단 위대한 스타인 MC 장원님 오셨는데 네. 더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쭉쭉 들어오세요. 귀한 분 모셔놓고 빨리 소문 내세요. 입소문 내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아. 여의도가 들썩거렸어요. 방금 전에 조국혁 신당 강미정 대원님이 MC 장원 와요? 어, 나 여기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안 돼. 좁아서 안 된다. 네. 못 오겠어요. MC 장원 저기 네. 강미정 대변인님, 조제 공보국장님, 박주민 원식, 장정보 장관님 다 막 온다는 거 안 돼, 안 돼. 못 오게 할 정도로 네. 여의도가 지금 들썩거리고 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저 말 좀 해요, 형님. 오늘은 두분이서 말 많이 제가 정말 친구예요. 5분 동안 이제 말 정리. 네. 네. 형님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인사만이라도 좀 네. 예의 없고 버릇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이따가 뭐 더 들어오시면 그때 또 인사해도 되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귀한데 모셔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합성 아닙니다. 네. 실물 계세요, 진짜로 실물. 아, 무슨 말? 깜짝 놀라셨죠. 아, 여기 그 게스트 뽐뿌질이 장난 아니네. 아니요.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아니, 우리 아유, 대부분의 네. 게스트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죠. 물론 정치인들이 많고 뭐 정치인들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 저분은 누구지? 그래서 얘기하면 아 네네. 이런 분들이지. 딱 얼굴만 보고 어?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분들 네. 많이 계실 텐데요. 뭐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이제 개그맨이고요. 아, 개그맨 겸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네. M장 기획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아, 오뜨밤. 제가 아, 제일 야한 건데. 제일 야한 건데. 너무 좋아. 저는 수해복구. 아. 그다음에 컴플렉스. 네. 즐겨 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진짜 MC 장원님 너무너무 팬인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저 출판 기념회 때 네. 오셔서 정말 그 사회를 봐 주셨어요. 아, 프로그램 같이 같은 네네. 토크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스케줄도 많고 바쁘고 사실 그렇게 제가 모시긴 해도 이렇게 막 출연료를 막 이렇게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머리부터 쫙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뭐 어려운 네. 걸음 아니고요. 그 바쁘지도 않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될 줄 알고 갔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도 네. 아니죠. 농담이고 네. 재밌게 하려고 농담이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짜 올 줄 몰랐대요. 원장님. 아, 아이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불러주셔서. 아,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했죠. 그날 네. 이원중 배우님, 이경 배우님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알아보는 사람 많았어요. 아. 안타깝게 오창석 씨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창석님 미안해요. 그다음에 또 한 분 그 선글라스 끼는 분 오셨는데 네. 왜 몰라 보더라고. 아 영진이 형, 정영진 씨. 친하죠. 아, 아이고. 근데 친하죠, 예. 진짜 위대한 스타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막 뒤늦게 알아보고 막 오 정영진이다 막 하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 근데 이기영, 이원종 배우님하고 M장님은 다 알아보더라고. 아. 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나랑 사진 찍다가 영진이 오니까 바로 뛰어가더라고. 나 그때 마음에 상처 엄청 입었잖아. 분명 나랑 사진 찍다가 영진이 오니까, 어머, 영진씨, 아, 영진씨, 막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뭐 버선발로 뛰어가더라고. 뭔가 유명한 분을 보면 뭐 스스로도 자가지고 자식처럼 끌려가는 거 있잖아. 아,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이 접대의 달인이세요. 네, 일단 그렇죠, 누가 그렇죠. 이렇게 오시면 손님 접대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 네.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그때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좀 힘을 보태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또 뭐 그 하실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네. 그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 아유 근데 진짜 엄청 힘이 됐고 그 저희 지역 주민들 분들과 지지자 분들이 네. 어 임재현이 진짜 아는 인맥이 이렇게 많았다고 어, 다르게 저, 보더라고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그때 와 셀럽 집합소였어요 진짜. 이야 이 정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또 민주진보 진영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랑받는 정치인이구나 신뢰받은 정치인이구나를 그 자리에서 제가 또 한번 느꼈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응원을 주셨는데도 그냥 네.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아예 뭐 컷오프. 아니 근데 뭐 큰 정치인 되려면 원래 이 서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쉽게 맞습니다. 되면 쉽게 끝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게 얘기해 주시고. 네. 그 제가 또 두 번째 감사한 거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도 감사드리는 게 이건 저만의 감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컷오프 이후로 여러 가지 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네. 밖에 나가자고 좀 은둔을 좀 했습니다. 집에서 네. 아유,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가 잤다가 누워 있다가 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뜬 유튜브에 M장 기획이 딱 뜨죠. 네. 섭렵을 했습니다. 섭렵. 아, 많이 보셨구나. 웃지 않았던 제가 혼자 깔깔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뒤집어지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은둔하고 있으니까 엄청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네. 문을 한 번씩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이불 싸매고 누워있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웃고 있으니까 어? 왜 웃냐고 근데 재밌는 거 보고 웃는다니까 그때 좀 안심을 하셨다 얘가 웃음을 찾았구나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 그렇게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네. 저도 영광이고 그 이렇게 구독자분들 만나면 뭐 이런 저런 막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뭐 힘든 시절 뭐 아예 저기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우리 얌전기획 채널 보면서 힘을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볼 때 제일 반갑거든요. 소장님도 그랬다니 너무 네. 다행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내려가가지고 네. 부산의 구독자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눈물을 막 그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제일 고맙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야기가 그 원래 본인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M장기획 재밌어서 보다가 M장 그 MC장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뭐 이동형 TV나 뭐 김용민 TV나 네, 이런 네. 시사 유튜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 그 고관여층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제 원래 제가 이 채널 만들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지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또 목표였고 꿈이었거든요. 네. 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야, 진짜 그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진짜 MC 장훈님 그다음에 M장 기획. 네. 시사 오늘 제목도 그잖아요. 이것은 개그인가 시사인가 연예인가. 네. 이 모두를 다 섭렵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송이 저는 M장 기획.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매불쇼가 조금 그런 힘내 내 M장 기획. 진짜 이 틀린 소리.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안진돌이 한 얘기입니다. 최경신님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저를 안 부른 보복이에요. 원래 제가 하게 됐는데 이강사 박시동만 부르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가 그 세 분을 다 사랑하니까 통 크게 양보를 했죠. 아,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날 이용하네. 아니. 네.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는 사실 유튜브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 틈만 나면 MZ한객 쇼츠가 너무 웃긴 거예요. 쇼츠. 너무 야한데 재밌는 거. 근데 유쾌한 거. 야한 거 네. 엄청 좋아하시나 본데? 아니, 그거 한번 봤더니 계속 떠.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개미족이지. 딸이 볼까 두려워요. 왜냐면, 아니, 그냥 떠서 봤는데, 네. 계속 그런 게 뜨는 거야. 이거 누가 보면 큰일 났네라고. 그죠. 그 토론회에서, 진지한 토론회에서 유튜브를 켰는데, 잠깐. 그 방송, 생방송 들어가려는데, 야한 게 떠갖고 옆에 있는 게시판 밥을 들어가고, 딸도 밥을 들어가고, 그래갖고 내가 얼른 넘기고 막 이랬지. 근데 그래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혹시라도 아이들이 맞아요. 구독을 누르면 더 그게 알고리즘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예능 채널이고 뭐 야한 이야기도 하고 연애 담론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그로를 위해서 제목을 좀 야하게. 맞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역사 프로그램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속문화, 조선의 상속문화야. 근데 이렇게 잘면 누가 보겠어? 안 보죠. 그래서 조선의 시옷시옷 문화 이렇게 다닙니다. 아, 그럼 그거로.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생각했네. 귀엽죠. 이거 바로 낚이잖아. 아, 네, 바로 낚이잖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 머리에 음란막이 있다. 네, 네. 쟤는 근데 많이 낚였어요. 조회수 잘 나왔고. 아, 쟤는 그런 데는 바로 들어갑니다. 네. 아니, 이게 웃긴 게, 손이 자기도 모르게 크게 돼요. 그렇죠. 거의 음란막이가 있어요. 아, 네, 음란막이. 조선의 시옷 문화, 그러면 상속은 아무도 생각 못 하고. 그러네. 다른 것만 생각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제목 따는 거 보면 가끔, 내 마음 같기도 해요. 기자들 제목 따는 거. 근데 저는 일개 유튜브고, 그들은 뭐, 자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간지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언론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냥 일기 유튜브, 예능 유튜브고. 네, 네. 제목은 굉장히 작적으로 다니까. 그렇죠. 예능과 다큐는 다르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그 출연하는 방송은 뭐뭔지. 네. 일단 M장, 여러분, 우리 뭐 작은 유튜브, 안진걸 TV, 임선식당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네 배가 지금 생방송 있는데, 작은 유튜브들이지만, 혹시 M장 기획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면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 주세요. 연애와 실시까지 모두 공존하는. 네네. 오뚜밤 진짜 재밌습니다. 제일 야한 건데, 그게. 우리 채널 방송 중에서. 그래가지고 예. 이제 보면 저한테 와가지고, 팬이에요. 구독자예요. 얘기하실 때 되게 은밀하게 얘기하세요. 나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지 되게 은밀하게 얘기하고 가요. 네,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M장 기획이 네. 부끄럽습니까? 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성도 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요. 네. 옛날 구성의 선생님 얼마나 성문화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 아우성. M장 기획 구독자 61만 2천 명인데, 네. 진짜 이번 저희 방송 출연 계기로 70만 우리 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키우세요. 우리나 좀 걱정해. 저는 6만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아,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5만 5,900 명. 네. 곧 있으면 10만. 인사이트 TV 2만 6,800 명. 안진걸 TV 15만 6천 명. 빨리 우리도 성장해서 긴장기간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중에 공동 방송 한번 어때요? 아, 뭐 저희 이제 하겠죠. 조금 더 커지면 네. 20만 10만 되면 네. 아니, 합쳐 30만. M장님이 60만. 우리 채널 보고 아이고 귀엽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뭐 다 거쳐가는 과정인데 뭐 저희도 뭐 만 명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고. 예.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아, 그렇구나. 계단식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M장 기획을 만들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진짜? 그냥 원래 이제 이동형 TV에 출연자로 나오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동형 TV 나가기 전부터 제가 하던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잡스러운 연애라고 이제 여기도 이야기. 있잖아요. 잡스러운 연애. M장 기획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원래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엄청 열심히 들었죠.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나 방송에 나오시는 것도 항상 보고 김용민 형님 하시는 방송, 동영이 형 하는 방송. 그때 그분들이 국민TV에 좀 네, 맞아요. 보여주셨어요. 맞아. 그 매물쇼도 국민TV 정영진의 불금쇼였어요. 그때 최고는 없었어. 기능기 최고 들어오더라고. 맞아요. 그 최욱은 정영진 불금쇼 키운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정영진님 빠졌네. 그때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 없었죠. 다른 팟캐스트. 저는 안진걸의 을아차차. 을들 힘내라. 을아차차. 네, 맞아요. 그때 굉장히 많았어.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 이제 너무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 나도 나가서 저기서 얘기하면 참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치. 아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작스러운 연애 팟캐스트였는데 그 어떻게 이 우연치 않게 연이 돼 가지고 이동형 TV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만 하던 그 이동형 TV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죠. 그때는 EJ 아니었나 처음에는? EJ도 있었고 뭐 테스트 단계에서는 EJ였던 것 같아요. 청정구역이라는 프로그램. 네, 거기 그것도 유명했죠. 네네. 제가 이제 청정구역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했다가 수다맨들 거기 이제 출연하다가 그 지난 총선 2020년인가? 네네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 다 시사로 내용을 바꾼다고 예능 코너는 다 없앴어요. 아~ 그리고 나 다 잘린 거야.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그 나만 잘린 게 아니라 같이 코너 하던 친구들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린 친구들이 오창선, 아~ 그리고 뭐 손문선, 장효윤 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실직자가 됐으니까 그 친구는 다 방송 몇 개 없을 때였거든.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나 만들 테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수혜복구라는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불쌍했는지 잘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귀여웠나 봐. 그때 엄청 힘을 또 실어주셔서 그게 잘 됐어요. 수혜복구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수다맨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잘렸잖아. 그래서 수다맨들 해직자 복귀를 구걸하는 방송. 아~ 너무 잘 됐다. 이거. 그래서 수혜복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잘 돼서 아 그럼 이걸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까지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넘어오게 됐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M장기 얘기 60만 구독자에 네. 거의 기업이 됐습니다. 네네. 야. 아 근데 여기 있는 댓글창 보니까 네네. 모두가 운영자네요. 예. IT마다 옆에 스패너가 다 붙어 있어. 네. 야, 모두가 하는데 원하시면 다. 구독자이자 시청자이자 운영자이자 제작자이자 관계자. 인생 연구소는 전 구독자의 간부와 전 구독자의 투쟁 일꾼아. 같이 데모 나가야 돼. 구독만 하면 안 돼, 우리는. 네네네. 데모를 하러 가야 돼, 일단. 아, 가장 좋은 모델인 네. 것 같은데. 내일 이거? 또 4시에 이창명주 집회, 네. 5시에 촛불 집회, 6시 반에는 임세윤 소장도 출연하는 네. 시동이끼. 요즘 또 박시동, 이광수 앉은 걸 네. 임세윤 같이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이혼종 대배우님도 나오시는. 아. 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그래, 지금 출연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뭐뭐 있어요? 그것도 한번 M장 계획이 기본이고. 네, 그거는 M장 계획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아니, M장 계획은 이제 유튜브잖아. 아, 다른 채널? 아니, 다른 채널, 다른 채널. 다른 채널. 일단 이동형 TV 나가고 있고요. 김영민 TV에서 우리 몇 번만. 네. 그거 아직도 하고 있고, 좆바가. 김영민 TV. 좋아 빠르게 가. 그게 의감이요. 좋아 빠르게 굉장히, 가.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몽트밤부터 시작해서. 봐봐, 지금 나 이것도 봤어. 네. 여기 MC 엔장기 갔더니 또 책은 많이 본 게 저 푸른 초원이에요. 막 족발 좋지? 족발 먹다 뜨밤 보낸 썰 뭐. 아 저게 뭐냐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미셸님이라는 우리 출연자가 계신데 저분이 이제 결혼하신 유부녀세요. 네. 남편분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는데 매운 족발을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하 매워 하 하다가 이 소리에 남편분이 흥분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부부 사이가 돈독해졌다. 아, 이분 알아요. 김용민 님께서 만났는데. 네, 맞아요. 뭔가 굉장히 뭐랄까 막 세계적인 모델 그다음에 연예인 느낌이 들던데요. 아 예전에 실제 탤런트는 아니셨나요? 쇼핑 호스트셨어요. 아, 예전에.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저랑 개인적으로 원래 알던 누나였는데 제가 또 이제 이 바다로 끌어들였죠. 여럿 끌어들이셨거든요. 네, 제가 끌어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어디 어디 출연한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김용민 TV, 이동형 TV, 그냥 찾아다니게. 그러니까 말 끊지 말아 주시고. 아 예예. 예, 예. 아, 오늘은 나가고 있고 MBC 라디오도 하고 있고. 예, 뭐.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맞아요. 다른 나가고 있는 거 요즘에 다 정리돼가지고 강성범 TV는 나가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 네. 뭐 그렇습니다. 다 약간 우리 진보 진영의 어떤 네네네. 시사 프로그램으로 쭉 나가시는 거죠. 아, 뉴스 공장도 이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언제 나오더라? 주진우 기자. 거기에. 저도 몇 번 나갔는데. 네네네. 네, 몇 번 나갔었는데. 저도 뉴스 공장 수목 두 번씩 나갑니다. 네. 네. 근데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강성범 TV 왜 종료?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선후배 개그맨. 아니 그 뭐냐. 그 최강욱 의원님이랑 강성범 선배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했었는데 그 이제 예 제가 앞에 방송이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 준비할 시간이 제가 막내인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대본도 좀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우리 그 강민정 대변인이 제가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아~ 네. 방금 전에 만난 네. 여러분 방금 전에 네. 저희는 임세윤 소장 제자리 뺏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아 내가 되게 강민정 대변님이 MC장을 온다니까 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막 네. 하면서 네. 아 괜히 끌어들였어.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내 자리를 뺏을 줄이야. 적당히 능력 있는 사람 데려왔어야 되는데 네. 소리도 엄청 좋고 까랑까랑 하시더라고. 네. 아 원래 아나운서였으니까. 네. 그 강민정 대변인이랑은 2년이 오래됐죠. 10년 이상 됐으니까. 예전에 이제 뭐 케이블 방송에서 연예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였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코너 진행하는 코너 진행자였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방송 오래 하고 그래서 그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여가지고 친한
동생이죠? 네네네네. 동생. 아.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정석 검사. 그러니까 그분의 고통스러운 그 어느 날 갑자기 있었잖아요. 종종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 저 답답해서 제가 이제 이 민주진보진영 방송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이제 내가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이 공익제보자들이 그 끝이 안 좋았던 경우들 제가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되게 좀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옆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 같이 나누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뵀어요. 사실 실제로 본 거는 네.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수척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얼굴 많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어제 네. 제가 그때 봤던 모습이랑 다르게 굉장히 얼굴이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대변인님한테 얼굴이 그 되게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6kg가 쪘대요. 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좋다고 요새 살이 많이 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혼자 이렇게 싸우면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형님도 뭐 이렇게 뭐 전문 싸움러시니까 투쟁러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이 상대방이 강할 때도 힘들지만 혼자 싸워야 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독하고 외롭죠. 근데 저는 혼자 잘 싸우는데 임센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됐죠. 어렵게 됐다고요? 동지를 만난 게 아니고 동지를 만난 줄 알았더니 저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수석 소장님이셔가지고 네. 진두질 하니까 힘들어. 혼자 할 때 재밌었는데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막. 아, 근데 이제 조직이 커지려면 네. 네. 우리 형님 좀 내려놓으셔야 그럼요. 됩니다. 그럼요. 모든 걸 다 형님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 그만두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만두고 이제 네. 촛불혁명 성공한 다음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만두고 네. 만난 최고의 동지들이 이제 임세은 소장님 네. 같이 민생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2년 전에 우리 텅디 PD님 네. 안진걸 TV 같이 만들고 여기 이게 제일 제가 가장 날마다 만나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운영위원진들이 네. 김용준 평가사님이나 박영선 운영위 언론위원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 없으면 활동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돼요. 저도 이제 채널을 만들고 이제 사업 아닌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물론 내가 성장해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진짜 큰 성장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만나야 되더라고요. 예. 사람이 붙어야 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함께 하고 있고 곁에 두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석 씨가 이제 거의 같이 예. 많이 하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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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저랑 동생인데 남천동에는 안 나가세요? 저는 남천동은 안 하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네네. 가끔 보인 것 같던데 그건 내가 착각인가? 응? 하도 그 엔장에서 많이 써가지고 항상 붙어다니는 게 많고 같이 하는 방송이 많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뭐 제가 하는 방송에 오창석 씨가 안 나오는데 나온 줄 아는 경우도 많고 맞아, 맞아. 그냥 둘이 그냥 한 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몸이라고 하기엔 이 사이즈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이 이제 이동형 TV에서 동기생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문화생, 같은 기수 문화생 같은 느낌이어서 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지 같은 느낌이 더 큽니다. 오창석 씨는. 제가 처음 이제 방송 그때 갔을 때 네. 짤짜리 쇼라고 맞아요. 박지훈 변호사, 오창석 씨, 그다음에 MC 장원 세 분이 사는데 갔는데 그때 제가 신인기 변호사랑 처음 갔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이게 팔 뒤로 넘기는 거. 뒤로 넘기는 거 맞아, 맞아. 그 묘기 그 진짜 어떻게 돼요? 그거 이렇게 하고 세우지마. 아 근데 그거를 봤어. 처음에 다 쉬운 줄 알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저가 너무 재밌는 게 이 세 분이 케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누가 툭 치면 툭 받고 툭 받고 툭 받고 이 세 분의 그 센스와 유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네. 그때 보면서 와 진짜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라고 정말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네. 오래 쌓였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훈 변호사 다들 잘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분이에요. 은근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분이거든요. 일단 만나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고요. 아유, 왜 그래, 학교를 뭐 물어봐. 근데 이제 저는 세종대 중퇴고, 오창석 씨는 부산 동아대 출신이거든요. 박지훈 변호사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학벌입니다. 실력으로,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아, 본인은 경북에 서울대를 나왔지. 경북에가지고 네, 서울대 안 가고 거기 그쵸. 갔다고 엄청 얘기해요. 그, 가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분들 만나면 서울대를 가려고 했으나. 했으나. 그래서 집안이야. 집안이 너무 어렵고 담임 선생님도 야 너는 전대 가도 경북대 가도 금방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면서 부모를 챙기고 고시공부를 하는 인재다.
레퍼토리야, 레퍼토리. 다 똑같아. 거기. 어, 복붓이야. 그래. 맨날 이야기해, 또, 박주민은. 아, 이재정 의원이 내 친구고, 조수진 변호사 내 후배랑 막. 사단이 있어, 경북대 법대. 아이고. 박주민 변호사님 만나면 일단 제가. 뭐, 그, 어디 출신, 뭐, 어디 출신이고, 일단 지역부터 그리고, 아~ 뭐, 일단 뭐, 경상도고, 어. 대구고, 이러면 일단 친근감이, 경북이고, 이러면 일단 친근감이 높아져요. 네네네네. 높아지고, 어, 그래, 뭐, 학교 어디 나왔노?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학교에 다닌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어디를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아,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 그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자녀분이 이번에 대입, 입시를 아~ 하셨거든요.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아, 많이 넓어지셨어요. 아, 심지어 인서울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세종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세종대를 세종대 최고예요. 세종대 엄청 좋은 학교예요. 아니, 세종대 국민대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 진짜 제가 이번에 준비했잖아요, 저도. 웬만한 일반고에서 네. 못 들어가요. 실제로 인서울이 안 된다니까요. 이상민 것도 아, 무섭더라고요. 아. 아니 모든 뭐 우리 학교가 줄 세울 건 아니지만 네, 다 한 네. 학교 한 학교가 특징이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 저는. 곳입니다. 네. 프랑스처럼 대학 세월 없애야 돼요. 박준표 사가 1대학, 2대학 이렇게. 네. 네.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죠?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옛날에 우리도 소르본느 대학 막 이런 이름 있으면 없애버렸잖아요. 다. 아, 일단 서울대를 없애야 되는데. 서울대. 그렇죠. 아, 또 우리 동네 관악에 있는 데서. 아니,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아, 이거 불편해. 정치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불편해.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 서울대 고시촌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이. 국립대는 통합해서 이름을 한국1대학, 2대학, 3대학에서 서울대를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서울이 실력 없잖아, 한국대학인데. 가장 오지에서 공부해야죠. 네, 이 의견은 민생경제연구소 무관한 예.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교육, 아, 근데,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뿌리 깊고. 맞아요. 서울대 출신인 사람들이 권력을 딱 독점하고 나서, 독점하고 하고 이 행하는 행포들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지금 서울대 법대 출신 모 인사가 지금 나라를 좀 작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말 안 했어요. 그 사람하고 윤모 씨하고 한모 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대에 대한 불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랄까 아 저 별거 아니구나. 깨달음. 내가 나온 고등학교 내가 나온 대학이 소중하구나. 다 착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의 S대학 관악세는 S대학 때 얼마나 아니, 다만이 아니라 몇몇. 아니 그러니까 몇몇이라고 했잖아요. 윤모 씨 한모 씨. 네. 아 좋은 분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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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강욱 변호사도 S대 법대인데 네. 저 같이 방 하시면 멋있잖아요. 최강욱 변호사님. 조국 장관님. 윤모 씨 아내분도 서울대잖아요. 아,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네. 목소리 나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들을 수 있나요? 아, 브랜드리님께서 김건희 성대모사 좀 아. 지금 저번에 새날 나가서 했거든요. 네. 저랑 아, 그거 짤이 엄청 돌아 그거. 내가 놀랬어. 길가 날아 뭐. 새날 푸른남 형님 그러는 거야. 자기가 취업해 봤대. 500만 넘게 봤대.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봤더니 진짜 600만 700만 되는 것 같아요. 한 쇼츠는 지금 300만을 걷고 있고 한 쇼츠는 200만을 가고 있고 여기서는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 여기서는 몇 번 해서 처음에 있었죠. 초기에 떴지 안 되면 또 윤세인 때는 떴는데 이상하게 새날이 좀 더 잘하더라고 M장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번 해주시죠 두 분 친한데 약간 또 제가 M장님 팬이니까 M장원, M장님, 그 다음에 오창수 분은 다 친하다, 오창수 선생님. 이게 다 친하더라고. 네, 오창수 분은. 네, 짤짤이 쇼도 했던 분들. 네, 민주당 세 분하고 또 친하고. 민주당 후배 박준 변호사님도 되게 좋아요. 응? 임세훈 선생님, 박준 변호사님 되게 좋아한다고. 서로 좋아하는 저 친구. 아니, 있는데.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러더니, 아이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막 이러고 물어보고. 지금 말도 있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임대변인님.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끔 전화 옵니다. 잘 저도, 살고 있나? 저도 최근에 전화했어요. 뉴스킹 잘렸을 때 화이팅. 이런 개 액세스들 있냐. 어떻게 박준민을 자르냐. 어? 인기 절정인데 지금. 뉴스공장도 없어져서. 그러니까 TBS 뉴스공장 없어졌으니까. 우리 유튜브. 그러니까 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TBS가 없으니까 당연히 김종배하고 박진호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김종배 국민의힘 나오면 박진호한테 가. 김종배는 95.1, 박진호 94.5잖아요. 와 요즘에 배모 변호사가 한다면 더 절대 안 들어요. 노골적으로 김 남편 들더라고. 그러면 KBS는 고 뭐 씨가 돼? 고성. 와 고성구. 고성 질러. 전격 시사. 고성 질러요. 전격 고성. 아. 진짜로 고성 질러요. 네. 아 진짜 이게 극단 시대 역행이 정말. 이렇게까지 역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이른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불신이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한몫을 했다고 봐요. 네네. 이런 불합리함이.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나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다 꽉 잡고 있거든. 사실 유튜브의 진출이 보수가 좀 빨랐어요. 왜냐면 이 민주진보 진영이 팟캐스트에서 워낙 잘 나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 팟캐스트의 황금기를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들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튜브가 뜨기 시작하면서 생기면서 보수는 이제 팟캐스트는 넘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이제 둥지를 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좀 빨리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은 구독자 수가 엄청 많잖아. 장난 아닙니다. 채널들이. 근데 뒤늦게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들이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만듦새나 퀄리티 측면에서 사실 보수 이 스피커들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이른바 구독자 많은 극우 네. 혹은 보수 유튜버, 저 보수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극우적 그, 무조건 윤석열 만세 뭐 하는 그런 유튜버가 좀 아는 분이 좀 계신데 보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우리 뭐 M장 기획만 봐도 뒤에 이제 딱 세트 예쁘고 딱 정돈돼 있잖아요. 뭐 매불쇼나 뭐 다 그렇고. 그런데 뒤에 그냥 약간 무슨 현수막도 아니고 뭐가 뒤에 되게 애매한 사진 같은 거 하나 있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사실 우리 지금 안진걸 TV 임생식당 이거보다 세트 좀 더 안 좋습니다. 그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허접한데 네. 이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고 슈퍼챗을 많이 들어요? 라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거 웃기긴 했어. 어차피 노인네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화면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만큼은 된다고.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극단 유튜브나 TV조선 보면 그 출연자들 목소리가 커요. 커. 소리 질러 막 에에에 하면서 윤석열 쯤 에에에 하면서 전쟁 난 것처럼 하잖아요. 평양이 봉쇄됐다 옵니다. 막 그런데 평양은 늘 봉쇄돼 있는데 이번 민주당이 됐을 때면 대한민국 공산화돼요. 공산화. 우리 다 이제 교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말치. 내일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막 호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보니까 잘 들려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뒤에서 뒤에 배경 같은 화면 한 개도 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큰 돈 벌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넘어가면 바로 특급 대우입니다. 원래 전향자들은 더 대우 잘 해주거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향하면 단수공천 주잖아요. 전향하면 특급 대우 받습니다. 넘어가면 슈퍼챗에 앞에 그러니까. 공이 두 개는 붙을 걸요 아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목소리 소리로 들리자면 네, 우리 임세훈 소장님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M장님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뭘 연구를 내가 우리는. 토론을 가거나 집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기자 얘기하나 네. 막 찾아봐 옆에 가끔 이제 운전 제가 해드릴 때 있잖아요 제 차로 보면 엄청 어디 나왔고 오 돈 많이 버는데 아 관심사가 거기구나 무슨 인터뷰를 본 거야 그러면서 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들 때 정영진님 M장님 정영진님보다 M장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더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렇다. 환승하시라 그랬더니 뭘 환승이야? 둘 다 좋아하는 거지. 무슨 뭐 환승 연애입니까? 팬도 환승할 수 있죠. 우리 유튜브도 자주 보는 유튜브 환승하잖아요. 가끔. 제가 다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고. 네, 왜 이렇게 M장님을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유쾌하고 또 제가 또 민주 진영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을 또 되게 유쾌하게 잘 대변해 주세요. 심각하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이런 센스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또 재미지고 거부감 없이 또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선배님이시니까 저 나이로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게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또 연예인에 가까운 분인데 연예인이셨고 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그리고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선하시고 보면은 자기 떠면 약간 막 거들먹거리고 연락도 막 하고 안 받고 막 콜백도 안 해 이런 분도 약간 있어. 근데 M장님 항상 전화하면 전화하셨어요. 콜백도 엄청 오는데 제가 뭐로 잘못 누른 거지 지난번에 뭐 그 북 콘서트 때문에 한번 다음날 모르고 얘기했다 다 그 다음날 모르고 한번 잘못 눌렀는데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전화하셨네요. 근데 너무 죄송 잘못 눌렀습니다. 이러고 끊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면 그 정도로 마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 팬이면 그 팬심과 감기는 못 감춘다고 하잖아. 팬심과 감기는 못 감춘 게 어딨어. 네. 아니 뭐 매불쇼 갔을 때 난리 났잖아. 정영진 MC 좋으니까 티가 나버린 거. 댓글에 전부 다 어떡하냐 사랑에 빠졌네 저 사람. 목숨 기네. 네. 얼굴이 드러나 버린 거야. 네. 마음이 읽혀버린 거야. 아니 그냥 팬이면은 팬심도 드러내도 되지 왜? 아니 재밌다고. 네네. 뭐 이상한. 아뭐 좋아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협상의 달인이야 보니까.
아, 나는 몇 번 넘어갔어요. 협상력에. 먼저 거이 내가 들어 이렇게 도와드리기 힘든 제안을 먼저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죄송해서 아 그건 제가 제 능력 밖길인 것 같다. 네. 책을 쓰시는데 거기에 난 인터뷰이로 나를 하시겠다는 거라서 아, 제가 그 정도 깜냥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판 기념의 사회를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 네. 왜냐면 앞에 내가 한번 정준이 거절했던 게 있으니까. 맞아 맞아 대부분 그러잖아. 아, 그럼 아, 제가 그건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나를 인터뷰를 부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일부러 거부할 거, 이게 안 된, 내가 힘들다고 할 거 알고 내가 미리 앞에 하나 던지고, 역시 정치인은 달라. 협상력의 달인이야.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잖아요. 예. 아, 에이고, 아닙니다. 협상의 달인이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좀 약간 재밌었던 게 오창석 씨랑 또 두 분 친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창석 씨를 이제, 창석 씨도 와달라고 했어요. 북콘서트에. 그러니까, 아, 뭐 누님 나 좀 뭐 약간 바쁜 티를 내길래, 아니야, MC 장원이 오시기로 했어. 네. 어, 그래요? 형이 오신다고 오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래 손잡고 오셔와라. 나한테는 창석이가 온다고 하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섭외하죠. 진짜 그냥 늘 다 하는 수법이긴 한데 아 설마 임세훈 부장님이 그때 줄 몰랐지. 알고 봤더니 협상의 달인이었어. 섭외의 달인이고. 아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손잡고 오셨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았죠. 정말로.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또 감사한 게 M장님이 우리 프로 보면요. 네. M장님 프로 보면은 되게 털털하게 막 모자만 쓰고 있고 네. 이렇게 막 팀만 입고 있고 되게 그냥 화장도 전혀 그냥 막 그냥 자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오는데 저 행사 때 정말 말끔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제 채널에서는 이제 제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고 이건 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소장님 행사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그 뭐냐 손님으로 가는 건데 예의를 갖춰서 가야죠. 와, 그래서 그날 이렇게 딱 멀리서 오셨는데 빛이 나는 거야. 들어오시는데 이분도 뭐 정영진 형 오니까 그걸로 바로 달려가서. 영진이 형은 머리 세 집 짓고 왔는데 바로 달려가더만. 아니 행사 그 형은 트레이드마크잖아. 항상 세 집을 짓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여기 머리 하나 더 있지. 집이 하나 더 있지. 머리를 안 감으시나? 뭐랄까 좀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 관심을 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선글라스랑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 멀쩡하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근데 머리에 세 집이 져 있어. 저 남자는 뭘까? 이거지 뭐. 이거 여기도 그 낯선 선글라스 낯선 거로 닦이니까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고 호기심을 자극. 그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냥 내가 근데 새집 들어 다니면 저 새끼 씻지도 않네 이렇게 되거든요.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겨가지고 씻지도 않네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최대한 밖에 나갈 때는 멀끔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영진이 형과 저의 차이입니다. 그날 저희 출판 기념일 때 영진 쌤하고 사진 찍다가 네. 행사 펑크 날 뻔했잖아요. 실무진들 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가 아니지. 그 얘기도 내가 여기서 해야겠어. 나는 행사 한다고 막 돈을 하고 막 아 제가 이때 나가면 되나요? 막 대본 막 체크하고 있는데 영진이 형이랑 사진 찍는다고 밖에서 정신이 없더라고. 여러분 실상은 이렇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아, 네. 아유, 뭐 하여튼 그 성황리에 콘서트를 네. 네, 마쳤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이 컷오프 되는 바람에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네, 많이 남았어요. 그럼 쭉 팔면 되죠, 계속. 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책 제목이 뭐였죠? 임세현 식당으로 오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서 절찰리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책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사무실 보면 여기도 쌓여 있습니다. 제 책하고 임 소장님 책이 가득합니다. 네. 안 팔려가지고. 네. 저는 그래도 한 5천 권은 팔았어요, 강매. 싹 강매. 네. 정말 강매랍니다. 네. 뻥이 아니라 정말 강매. 이광수 우리 복덕방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였죠. 벌써 만 권. 아, 지금 우리 완전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 요즘 출판시장 불황인데 네, 엄청 힘든데 그리고 그렇죠? 어제 우리 이제 이경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뭐 박박기 가수님, 김장훈 가수님 우리 그거 했잖아요. 기억노 콘서트 네. 디프리 갔는데 그 콧대 높은 박시동 몰라버리더라고 20대들이. 아. 박시동 너무 유명한데 아, 그말 그거 다 알아봐요. 농담이지. 근데 이광수 대표님은 바로 알아보더라고. 오, 저 이광수님 책 엄청 팔린다고 얘기하는 20대들이. 네. 하고 와 역시 요즘 대세는 이광수구나. 좀 이따 올 수도 있습니다. 이따 박시동님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네. 아 박시동 내가 어디 이야기했어. 네. 20대가 몰라보대.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죠. 해방민. 매너 좋고 저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MC 장원하고 박시동하고 네. 최고 팔방민. 모르는 아니 저는 박시동 평론가님한테 될 건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 되게 깊으신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진짜 사실.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경제 전공자이긴 한데
막 내가 아는 거 설명하는 게 이게 네. 막 충돌이 나요. 근데 무슨 용어 같은 게를 딱 네. 얘기하면 못 알아들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학 용어에서 네. 그렇지 뭐 이런 용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쉽게 싹 풀어. 그리고 이해돼. 그러니까 저도 우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가끔 봅니다. 그리고 많이 네.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푸는 능력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특징이고 장점이죠. 출판기념회 때도 오셨잖아요. 맞아요. 오셨죠. 와. 저희 경제 토크도 그쵸? 했었습니다. 박시동, 이광수. 진짜 그 다음에 오창석. MC장원. 그다음 박영식. 출판기념회 어딨어. 박영식. 이기영. 제일 잘 나오는. 이원종. 이기영 이원종 축사. 박지훈 변호사도 오고. 그다음 박지훈. 그 다음에 정영진. 네. 그 다음에 전용기 국회의원. 네. 근데 거듭냐고. 김기. 듣고 있나 민주당. 신인들한테 이럴 거야? 종대웅도 왔죠. 종대웅. 아, 맞아, 김종대도 맞아, 왔죠. 김종대. 우승찬. 우승찬. 행산형도 왔죠. 정말 또. 난리네. 또 당선자도 여러 명 나오네. 그렇지? 우승찬도 당선되고. 네. 오신 분들 다 당선시켜주셨네. 나만 빼고 다 됐습니다. 김준혁. 본인 기운을 거기 다 나눠주셨네. 아니 이제. 예. 네. 네. 근데 김메로 되실 거니까. 네. 김메로님께서 안녕 TV 엠장님 넌 팬이에요. 살이 이렇게 빠지셨어요. 네. 아 제가 그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통풍이라고. 맥주 못 먹는데. 그럼. 네 맞아요. 소고기랑 맥주 못 먹습니다. 그냥 술을 그래서 안 먹어요 제가. 아 요즘에요. 네, 술을 원래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막 이런 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조합검진 받았더니 그래서. 살을 좀 뺐습니다. 아, 그러면... 매일 아침 10kg씩 뛰어요. 맞아, 맞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조깅 같은 거. 예전에는 좀 후덕한 인상이었는데 진짜 빠졌네. 다들 보니까. 아니, 달리기가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네. 좋고 남성 활력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뛰어. 남성 활력 뛰어요. 왜 또 눈빛 달라집니까? 오토바이 달리는 건가요? 뛰어. 남성 활력이 아침마다 내가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오늘? 내가 남자구나. 아니 건강 이거 건강 상식이에요. 건강 상식. 그리고 미국 속담도 있잖아요. 아침에 네. 저기 할 얘기 없는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마라는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아 그럼 형 돈 빌리면 안 되겠네. 아 저는 빌리지도 않지만 빌리지도 마세요. 할 얘기 없어. 빅파이님께서 M장님 정말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수선님께서 M장이다. M장은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참 정말 그다음에 어제 자스민 킴님께서 어제 네. 공연 잘 봤다고. 추장관님 아쉽지만 우원님 잘하도록 응원해 줍시다. 네. 우원식 의원님 지난주 여기 나왔어요. 여기가 여기는 임세현 식당 금요일은 보통 국회의장 그분이 네. 당선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운이 좋 기운은 네. 엄청 나. 내 기운 다 줘버렸네. 개그맨 게 국회의장급이야. 임장님 아 그래요? 그렇지. 서열 2급 되죠. 서열 2급 되죠. 아니 우원식 의장 후보보다 더 서열 높아요. 아, 그럼요. 네. 우원식 의장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진짜시죠? 아니 근데 국회는 좀 재밌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신나게 해줘. 네. 그러니까 뭐 실망하시고 비판한 분들 많이 있던데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님 출연하니까 만징을 TV, 임센 TV 구독 취소도 여러 명이 하긴 하셨어요. 실망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실망하고 비판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됐어요. 우원식 의원한테 분발할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죠. 실망했던 분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하지만 또 전화해보고 더 잘할 수도 있다. 네. 이재명 대표랑 워낙 두 분이 또 친하거든요. 정책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아쉬운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꼭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하반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성 맞습니다. 국회의장 나와야죠 이제 네. 우리도 안 하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워낙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분인데 다시 만나는 재회가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장 처열 1, 2위로 만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추미애 우리 뭐 장군, 추미애 장군이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호통치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 국회의장 국회의장 짱이잖아. 네. 대통령 오면은 기억 인사해야지 그 위에 있는 국회의장한테. 그렇죠. 단상 위에 인사해야죠. 입법부의 권위를 상징하죠. 네. 이제. 그래서 그 권위를 딱 보여주면서 호통을 치면서 똑바로 해라 예산 통과 안 된다면서. 펠로시에게 찢는 장면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고 싶었다. 그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우원식 그 의원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스킨십으로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만든 거고 우원식 의원님도 어쨌든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이제 뭉쳐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선까지 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윤석열도 탄핵도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오셔가지고 세게 발언하고 탄핵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지금은 오히려 종편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네. 종편에서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치기하고 막 명심은 추미애인데 명심은 추미애인데 의원들이 대거 이탈해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종편이 딱 먹기 좋게 만든 겁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때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이 우원식이었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제일 좋아하는 기본사회 그거 본인 위원장 부위원장이 우원식이에요. 그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핵폐수 저지 투쟁위원회 그거 이재명 대표 제일 열심히 했거든. 그 위원장이 우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 대표님은 또 당에서 남았고 윤석열에게 맞서는 싸움을 이끌어가고. 네. 원시고는 국회의장으로 또 그런 기능하게 한번 기대하고 네. 또 촉구 그래 촉구해야죠, 여러분 마음에서 아직도 분노하고 실망이 있다면 촉구를 하십시오. 네. 비판하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하시겠죠. 맞아요. 그래 눈치도 보고 오히려 중립에 쓸까 말까 할 때도 아 당신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네. 탈당하시는 분도 계신다. 아 그거 탈당은 안 되죠. 아유 탈당. 근데 뭐 순간적으로 허무함에 허망함에 좀 그러실 수 있는데 돌아오실 그런 분들도 다 결국은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이 기득권을 깨부시고 뭔가 변화의 길로 간다는 게 늘 마음만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카드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카드가 의외에 또 선전할 때도 있고 우리가 믿었던 카드가 또 엄청난 실망을 줄 때도 예,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으니 이런 거 생각하시고 예, 민주진보 진영이 대한민국에서 걸어온 길이 늘 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고요. 네. 늘 전진만 하지 않고 언젠가 어떤 때는 또 퇴보하기도 하고 퇴보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알고 보니 진행이기도 했고 진행인 줄 알았지만 그게 퇴보였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네. 또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도 우리 쪽 사람이었고 맞아요. 우리 검찰총장이었어 라고 믿었었어요. 엄청 환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랐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에 실망하는 마음 저도 너무 실망하고 막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막 격한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진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믿고 네. 그리고 항상 이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항상 견지하면서 우리 민주당 사람이어도 항상 그래야 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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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뭐 이재명 대표님을 굉장히 지지하지만 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그거 돈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몸을 거기 묶고 싶었어. 아, 이재명과 운명을 아, 묶고 싶었어. 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아, 분산 투자를 하셨어야 돼. 여쭤보시지. 여기 언니 증권회사 14년 대기업 아니, 물어보시지. 알리케 투자증권 이사.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지금 네, 뭐, 아, 좀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 지금 여기서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예. 예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제가 대표님을 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무죄 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뵈가지고, 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이니까 농을 막 던졌죠.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테마주에 들어가서, 아, 그래도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주식 조심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는데 내가, 하지만 제가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이재명을 100% 믿지 못했는가? 왜 전 재산을 놓지 않았는가? 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후회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요? 물어요. 저한테 이제 그 저기 뭐냐 홍 선생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홍 선생 그 뭘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고난을 겪어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주식 조심하시라고 테마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선 앞두고. 이거는 내가 같이 간다. 간다. 그래서 묻었다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저는 그 뭐냐 길게 3년짜리 주식이라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길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못 벌면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운명 공동체로 묶으려고 들어간다. 올해 안에 주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안에. 올해 그렇죠. 안에. 3년은 너무 길다가니까. 1년 안에 폭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1년도 너무 길다. 제가 이제 주식을 조금씩 하는데 재테크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네, 부동산은 안 합니다. 조금씩 하는데 아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 주식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기업을 뭐 살린다더니, 사실 기업의 가치가 주가로 나타나는 건데, 기업 살린다더니 투자한 기업 홀랑 일본에 뺏기고. 아우 진짜 라인을 어떻게 갖다 맞으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주식도 가끔 하고 하는데, 안 합니다 요새. 이거 언제 폭망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석열 네. 정권 하에서는. 생각이시군요. 폈었어야 되는데. 일단 박살은 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있는 네. 것도 박살 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네. 하려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어쨌든 뭐 많이 실망들 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또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국회의장으로서 또 딱 자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많은 분들의 마음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또 뭐 2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2년 뒤에 사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맞아.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국회의장에 계신 게 더 든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 전국이라는 게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욕을 하더라도 좀 비난을 하더 비판을 하더라도 좀 하시는 걸 지켜보고 해도 맞아요. 늦지 않다. 맞아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일단 힘을 실어드리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앞선 게 뭐냐면. 한 100보 앞섰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50보, 60보라도 앞선 게 다행인 것이 김진표 의장 같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완전 다른 분입니다. 네, 네, 정말 네. 학생운동, 노동운동, 네. 시민운동, 시의원, 그렇죠. 국회의원 또 중간에 5번이나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 국민들과 네. 정치인들의. 그래서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번이나 유행으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다음 을지로 위원회 활동은 정말 민주당 역사상 가장 잘 만든 게 을지로위원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뭐 남양유업 사태 때 편의점에서 네. 자살할 때 그때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이원식원이거든요. 제가 임세훈 소장 경실련전 참여됐을 때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했나.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게 잘 수면 위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그래서 비판만 받는 게 있어요. 네.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또 그런 부분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의원이 의장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좀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될 때가 그럼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대로. 들고. 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장 때문에 상처 아닌 상처를 우리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분들 좀 입으셨잖아요. 네. 법사위원장만큼은 강력한 분 가야 됩니다. 네. 이것마저 좀 실망스러운데 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땐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 법사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이 하고 운영위원장까지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장까지. 운영위원장 뭐 둘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일 때 그냥 아무튼 법사위죠. 무조건.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모든 우리 개혁입법, 민생입법, 당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을 안 하면 법으로 해갖고 강제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그것도 발목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테스트를 올려도 이게 말이 테스트가 아니라 막 1년 걸리잖아요. 심지어 네. 몇 달 걸리잖아요. 다 망한 다음에 이제 지원금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와. 근데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M양님은 진짜 개그맨이잖아요. 정식 네. 개그맨. 네, 네. 체육선생님은 개그맨 출신은 아닌데 체육선생님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방송인이시죠, 방송인. 음반을 취입했다고 뭐 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가수인가요? 가수. 그러니까 오히려 가수 출신인가 실패한 가수 출신. 네. 체육선생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개그맨이고 정말 개그 활동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 이제 이렇게. 정치면 정치, 시사면 시사, 연애면 연애, 뭐 실시우 전문가면 실시우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남성활력 전문가. 굉장히. 아니 뭐 개그맨은 제 직업이었던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던 거고 야한 이야기는 그냥 저의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저의 취미생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성향은 결국 밥상머리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찐민주. 아 찐민주 찐좌파. 네, 택시 운전 하시는데, 네, 그 진짜 강성 좌파시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55년생이시니까 비슷한 연배 친구분들은 다 보수세요. 아, 근데 맞아요. 혼자 뜨거운 진보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본 게 큰 그 영향이 컸고,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각성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내가 관심만 있는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조금 더 선배 세대인 저희는 광주 5.18 네. 대학생 때 막 그 비디오 보고 오 진짜야 막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 줬으니까 89반 90 초반만 해도 네. 근데 약간 더 후배님 세대들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와
세월호 참사가 큰 영향을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진짜 네.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서운했거든요. 서운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친하게 지냈던 형님들이 그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노동운동을 하시는 형님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막 노동절 메이데이 집회도 따라가고 막 이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뭐 집회를 세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려온 그게 있어가지고 전통이 있어가지고 막 화염병 투척 훈련 같은 걸 막 해요. 뒤에 학교 그 모 공간에서 네. 만드는 법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 네. 어차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어오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전경을 간 거예요. 아, 또 전경 힘든 쪽 가셨구나. 아니 사실 육군 훈련소를 딱 갔는데 살아온 인생을 계속 이 A4용지에 쓰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으니까 학생회장했던 일을 쓰니까 학생회장으로서 또 뭘 했는지를 A4용지로 3장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안 쓸 수가 없어. 다 써요. 그래서 뭐 집회 나갔던 것도 쓰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전경을 이제 착출해서 보내는 건데 뺑뺑이로 보내는데 근데 내가 됐더라고요. 아... 나는 이게 느낌이 좀 쎄했어. 뺑뺑이가 아닌 뺑뺑이 거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기 전날 네. 우리 소대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육군에 계속 있고 싶니? 그러는 거야. 근데 네. 나는 너무 황당했지. 아니, 육군에 왔는데 그럼 육군에 있지나 어디로 가? 그랬는데 다음날 뺑뺑이 돌렸는데 내가 전경으로 가게 된 거야. 아이고. 의도했네. 의도했어. 근데 모르죠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아니 한때 뺑뺑이 출신들 고의로 막 보내버렸어요 옛날에. 더 당해봐라 한번.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보면 노동계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그 훨씬 자유로우니까 노동운동이 더 시민운동 노동이 더 뜨겁게 나왔지. 예.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얘기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잡혀가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가니까 이제 FTA. 아, 한미 FTA. 한미 FTA.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격한 시위가 있었고. 제주도도 뭐 또 있었죠. 제주도도 있었고. 평택 대출이 있었고. 대출이에도 제가 있었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네. 반대 운동. 강정마을은 안 갔는데 대출이에 네. 제가 있었거든요. 아. 미국 군산기 미국 아, 네. 군산 미군기지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데에서 평택에도 있었고. 저랑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만났을 거야. 아니 왜냐면 그때 나는 철모를 쓰고 있잖아요. 맨 앞에 강목 들고 있는 거 저예요. 아니 일단 데모만 앞에 가게 돼. 이상하게 몸이. 아니 분명 만났을 거. 아니 내 대학교 후배들도 엄청 만났는데 네. 나는 알아보지만 나는 이걸 쓰고 있으니까 네. 그들은 날 못 알아봐요. 아. 그러니까 나를 엄청 밀어. 내가 장원 형이야. 못 들어. 아. 이미 이제 이성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되게 야속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막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 집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와 미치겠는 거야. 맞아. 네. 그때 알았던 거지. 아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저도 막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저도 한 일주일간. 근데 이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 나도 막 이분을 내가 좋아했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막 미안하고 뒤늦게 비판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야. 얼마나 그런 분들 많아서 그 부채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왜 내가 미워했을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왜냐 그러고 나서 이명박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일어나면서 크게 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시위 집회를 대하는 공권력의 이 태도가 전 알잖아요. 너무 다르거든요. 명박산성 싸가지고 그냥 군홧발로 8생 질 빠버리고 저 구속됐잖아요. 바로 노무현 때는 똑같이 했는데 구속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되자마자 제가 1호 구속자잖아요. 2008년 6월 25일 날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전경들은 훈련 받을 때 가끔씩 이제 물대포를 직접 맞아보거든요. 다 맞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명씩 지원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최고차에 맞거나 이렇게 하는데 맞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뒤로 바로.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백남기어를 예. 꽉 쓰러지 않아 사람이. 어쨌든 뭐 그때 아마 예 엄청나게 많은 좀 아픔 뭐 그 이후에 또 세월호까지 이렇게 맞아요. 이어지면서
예, 막 좀 특성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세대는 딱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네. 그래도 우리 어제는 이제 우리 영화배우님들이랑 뮤지션들 가수들 많이 왔잖아요. 어. 김장훈, 이정열, 박학기, 네. 이정섭, 뭐 네. 이기영, 이혼조 다 이제 배우나 가수 중에는 진보가 좀 많이 있더라. 개그맨들도 근데 이렇게 사회 풍자하는 SNS 이런 거 보면. 네. 드러내지 못했지만 어. 풍자하고 네. 이런 뭐랄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해악 어. 하면 좀 진보적이거나 네. 객관적인 분들이 많죠. 의외로 근데 티를 못 내는 근데, 거죠. 모르겠어요. 티를 안 내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티 났던 분이 유일하게 이제 강성범 씨. 어우 강성범 선배님은 계속 대놓고 요즘 뉴스 프로그램 나셨잖아요. 뉴스 아. 코너를 했단 말이에요. 형님 뉴스 기억나시죠? 네 알죠 알죠. LTE 뉴스. 순화맨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단했죠. 네. 너무. 그 하셨던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저 형님의 성향이 조금씩 묻어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대놓고는 못해도. 그리고 화제가 막 되어버렸어요. 약간의 그 사회 비판의 풍자가 들어가가지고. 네. 아,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요. 조금만 풍자해도 바로 전화 옵니다. 바로 전화 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그맨들이랑 연락을 계속 하니까 이제 얘기 들려오잖아요. 박근혜 정권 말기 탄핵 국면에 이제 거의 탄핵되기 직전인데 그 풍자를 한번 했어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아니 무너지는 와중에도 없어졌어요.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러니까 탄핵 그 와중에도 겁니다. 탄핵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그 와중에도 야 그렇게 그 언론을 타답하고 끝까지 그렇게 이번에 쿠팡 그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보세요. SNL이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SNL 너무 재밌던데 대단하다는 생각. 입들막 그 없어져 온 거 알죠? 입들막 끌어내는 거 없어졌어. 이 나쁜 놈들 진짜 어떻게 그리고 세무조사 들어가고 뻔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사실 뭐 쿠팡 본사는 미국 회사긴 하지만 쿠팡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세무감사가 들어간 건데 이건 대놓고 세무감사를 하겠다고 엄포만 놓아도 사실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그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국세청의 저승사자예요. 대금 특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한번 손대면 다 드러나요. 딸딸딸 들어갔고 여러 구속되고 막 그런 데거든요. 네. 조사하고 심지어 조사받다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세게 조사하고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총선에서 이미 이걸 보여줬는데 국민의 심판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임기 줄이는 거 말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나 싶은 참 안 돼요. 우리 자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막 나가는 거. 아예 어차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약간 멘탈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 이게 보통 보면 어떤 조직이든 자기 사람을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더 원래도 챙기는 사람이었겠지만 더 막 자기 편 끌어모으려고 하는 행동은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 더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이번 검찰 인사 그거잖아요. 방송 장악하는 거 보면 고성국가 다 완전 노골적 장악하고 검찰 노골적으로 다 자르고 김건희 수사했던 사람 약속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김건희를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그 노선이 권위주의래요. 권위주의 말고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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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제 검사위 여사 뭐 이런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건의주의까지 말이 나왔더라고요. 아, 아니 뭐 165일 만에 뭐 공개 행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면. 똑같죠. 사진 보십시오. 또 화보 올렸나요? 아니 그전에 다른 화보인데 그러니까 뭐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김정숙 여사님 곁에서 모시면서 사진 같은 거 다 같이 봐요 행사마다. 그럼 어쨌든 각국의 정상의 부인을 만나는 거면 사진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말하는 게 뭔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 했는지를 딱 보여줘야 돼요. 보통은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오면은 이렇게 앉아서 차담회하면서 둘이 약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면 뭐 악수하고 있는 거 이런 건데 자기 혼자 좀 워킹하고 있어. 레드카펫에서 혼자 워킹하고 있어.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총리 부인은 찌그러져 있어. 그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이랑 나온 것도 대통령이 무슨 약간 뭐지? 다리 약간 저는 것 같이 사진이 나옵니다. 바지 펄럭펄럭거리면서 본인만 예쁜 거 나와요. 이게 원래는 뭐
대통령 얼굴도 바로 얼굴 자르는데 어. 말해 뭐해. 다른 나라 총리야 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실제 사진 보니까 정말 어른 또 뭐 화보 찍듯이 나타나고 윤석열은 정말 뭐해 무슨 아니, 이거 갖고 머리 읽을 수 있어 멍게처럼 나오고 그쵸 사진부터가 이거 뭐야 아니, 무슨 말이야 저게 직원이만 딱 구워야 되네 사진 전문 사진사가 전담 사진사가 있잖아요 여러 사진을 찍을 겁니다 수백 장을 찍겠죠 그럼 이제 공개되는 사진은 누군가가 이제 그걸 픽을 할 텐데 이 왜 이 사진을 픽했는가가 너무 의아한 거지 홍보실 이런 데를 다 건의라인 건의주의가 다 장악해가지고 김건희가 제일 잘난 것만 내고 아유 내가 볼 때 그냥 본인이 한 거야 본인 본인이 할 수도 있어 네. 본인이 할 수도 한 있어. 거야 그 누구한테 맡길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이 한 거 그렇죠 본인이 제가 제일 잘한다고 본인 도사를 그랬잖아요 나 무당들 안 만나 왜? 내가 신기가 있거든 내가 더 잘아 혹시 그렇게 나와 그런 분이 나와 그렇게 잘 나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참모라면요. 저런 식의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경험했으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알죠. 예. 청와대 계셨으니까. 예, 정확히 알죠. 사진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어쩌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 참모들이. 그러면 이제 저 사진의 의미는 지금까지 봤지만 저것도 보세요. 뭐 둘이 걸어가는 거 있는 건데 이거야, 그냥. 내가 약간 얼굴 작게 나오고 날씬해 보이게 나오는 거. 그거 같습니다.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정상이 만난 거니까. 이러면. 의전 차원에서도 동등하게 나와요.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다 보고 누구 하나가 낮아 보이지 않고 딱 동등해 보이는 사진을 픽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게 딱 그 캄보디아 총리 부인은 시선이 캄보디아. 다 땅으로 향하고 있어서 마치 하인처럼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러니까 사진이거든. 더 데스 엘프님이 타국 영부인을 시녀로 찍히게 만든 사진 보고 너무했다 생각해. 네. 이런 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런 사진 삐컷이야 삐컷. 그렇죠. 원래 저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 분들을 부각시켜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까지 와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캄보디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난 드는 게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빈곤 포르노 작은 캄보디아 그 하나를 그렇죠. 안고 사진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빈곤 포르노 아니 원래 그게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에 방문했던 그 정상 아내분들이 그 여사들이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거길 안 가고 혼자 거기 그렇죠. 가서 갑자기 그 아픈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 그건 그 캄보디아의 아픈 단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왜 자기가 가서 들추냐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데. 꽤 큰 아이인데 억지로 내가 이게 분명해. 내가 진거령 안고 있는 거랑 비슷해. 아유 뭐야. 어색했어. 매우 어색했어. 내 무릎 위에 올라서 앉혀. 나 아파. 장훈이 형 나 아파. 난 아니야 아파. 내가 나 남성할 일도 없어. 나 뭐 내가 맞대. 아니 또 팬심 또 드러나네. 또 팬심 드러나. 왜 그러세요? 어색하게 맞지 마. 어색하게 맞는. 또 팬심 드러나. 나 저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홍정영진, MC 장훈, 박지훈. 뭐 또 최근에 아니야. 어제는 또 황현필 역사가님이랑 또 이렇게 케미가 또 나. 나 너무 좋았는데. 진짜 미남이에요. 아, 이제 잘 어제 강의까지 사회로 갑니까? 뭐 사회에서 보신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지역노 빈곤 포로 얘기하시죠. 그만 얘기하시죠. 김호랑 소령 추모미 5.18 추모 콘서트 끝나고 강의 두 번 하고 언론이 많이 나왔는데 사석까지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또 제 팬이라 그러네. 아 이것도 나 나중에 그 선생님 계실 때 한번 아유 오늘 내가 부를게요. 지금 저랑 임장님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내가 오늘 부를게. 황현필 긴급 부르모아 황현필 그런 사이예요. 어제 제가 부르면 오기로 했어요. 독립전쟁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금이 없는 것 같아. 네. 돈 좀 끌어올려고. 네. 네. 뒤에서 얘기하세요. 오늘 빨리 나와. 예. 뒤에서 얘기하시고. 소장님이랑 와 백선아 선생님이야. 야 진짜. 근데 너무 잘생겼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 정영진보다 더 잘생겼다. 아니 임센 소장 들으라고 막 그 말 하더라고. 딱 그 남성미가 있으시잖아요. 일단 강의 내용 컨텐츠가 일단 너무 좋고. 그 강의 목소리하고요. 그 강의를 리드하는 그. 힘이 진짜 왜 또 갑자기 바뀌어 왜? 아니 근데 여기 봐봐. 저희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어. 서승만 TV 아 서승만 TV 서승만 TV 승만 형님. 나 밤샐 것 같은데. 한번 아까 개그맨 선배님 서승만 TV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선배님. 네. 말이 더듬습니다. 불편하게 죄송한데 저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선배 개그맨 있으면 불편해요. 맞아요. 자세가 굳어지니까 죄송한데 좀 나가주십시오. 예 네. 선배님 좀 편하게 방송하고 싶습니다. 아 팬입니다. 안 나오기셔. 서승만 TV. 농담이고. 크크크크 버티고 계셔. 아, 선배님 너무. 여러분 서승만 TV 진짜 재밌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아니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우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어떻게
1시간 반다 돼갑니다. 네. 와, 진짜 엠장님이랑 있으니까 정말 시간이 그냥 순식간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네, 아유, 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김메롱님이 임세은 너무 좋아한다. 크크크크. 엠장님 너무 좋아해.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서승만 가정이 있습니다. 서승만 TV님 처음부터 다 봤대요. 아이고야. 아, 그럼 선배님 배려해 주셨네. 일부러 저 처음에 말씀 안 하시고 끝날 때쯤에 역시 또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우리 선배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댓글 몇 개 소개하면서 그렇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임세식당 TV 댓글 좀 읽어주세요, 특히. 곱창 먹고파님이 장원이 소가 머리 핥은 것 같네. 멋있게 하고 왔다. 뭐 이런 의미죠. 옛날에 꾸미고 왔다. 위로 넘어가면 나 소가 핥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명진리님이 뭐냐 이 낯선 조합은? 뭘 낯선지? 낯선가? 그렇게 회시하지 않는 건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임장님은 특히 있죠. 이제 시사도 잘하지만 요즘 오뚜밤이나 연애 뭐 이런 거로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많은 프로 중에 제일 애정하는 프로. 오! 제일 재밌고. M장기 얘기해서 하는 것 중에. 예.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최근에 시작한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시작한 방송들에게 더 애정이 좀 가죠. 왜냐면 이제 키워내야 되니까. 요즘 콤플렉스라고 그 이제 컴플렉스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나오시고 그 프로그램이 가장 최근에 런칭한 거여 가지고 네. 가장 좀 많이 좀 마음이 갔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모르시죠. 어떤 게스트가 와서 본인의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평가를 막 합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해 줘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어디가 예를 들면 저는 볼살이 걱정이에요. 볼살 뚱뚱해서 그러면 이제 볼살 나는 있고 싶은데 뭔데 좋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등등. 같이 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민 해결, 그 카운셀링을 해 주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낸 목표인데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냥 컴플렉스 얘기하면 그거 갖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그냥. 네, 그냥 놀립니다. 아니 형 이지선 성우가 나왔네. 어? 이지선 성우가 나왔어. 네. 최근 거. 네. 나도 너무 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이거? 끄세요 빨리. 그냥 보지 마세요. 뭐야 이거? 그분 상당하시더라고. 뭐야 하지 말고. 아니, 나중에 집에 가서 몰래 보세요. 자꾸 눈길이 가네. 집에 가서 몰래 보세요. 아니 뭐 제목들이 다 왜 이래? 차마 말을 못해요. 19금이에요. 들어가서 보세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깔깔깔깔 걸고. 역시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건 오늘 뜨거운 밤이네. 역시 오뜨밤입니다. 네. 잡스러운 연애도 재밌고 네. 수혜복구도 재밌고 뭐 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단 에피셜 그놈은 참 또 철학적이네요. 네. 역사 전에는 전태일 열사님 나오고야. 네. 우리도 전태일. 네. 저희들도 잊지 않으려고 김대중 킹메이커 형하고 전태일부터 일부러 붙여놨어요. 항상 저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자. 네. 네, 저희 이제 8시가 넘었습니다. 네. 네, 다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끝나질 않네요. 이거 진짜. 김메롱 님이 임세용 소년도 임장이 초대해 주세요. 한번 저. 사실상 연예인급이잖아요. 아니, 저는 나갈 프로가 없어요. 왜냐면 뭐 연애 상담, 연애도 젬병이지. 콤플렉스 한번 나가시면 되죠. 콤플렉스? 무슨 콤플렉스 했는지 모르겠어요. 콤플렉스 없는 분이야. 많죠. 콤플렉스. 아, 있나요? 네, 엄청 많죠. 아니, 아까 저 등신대 네. 선거 컴퓨터 썼던 이제 선거 사무실 그만두고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강미정 아나운서님 그다음에 조국혁 신당의 공보국장님 그다음에 박주민 보좌관님 세 명 만났는데 네. 다 사진 많이 났다니까요. 아 임세훈 소장님 임세훈 연예인 막 하면서 입간판 보고 네, 세 명 다 사진 괴리가 너무 크다. 등신대 보고 다들 미쳤습니다. 런터뷰 제안까지 주셨는데 더 대필프님이라든지 런터뷰 런터뷰 뭐냐면 런닝머신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기추자님 하는 거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숨차서 죽습니다. 운동 잘하시잖아요. 최근에 선거 운동하면서 모든 운동을 못해서 아예 좀만 뛰어도 숨차요. 체력장 특이급. 그건 맞는데.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기추자님은 항상 선글라스 끼고 계시죠. 네. 그분도 정말 신비주의.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방송인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리스너였는데 이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본인 신분을 이제 대놓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의 마지막 장치로 선글라스를 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도 계속 이제 기레기 추적자 그 줄임말이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출연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활동을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승우님께서 헐 MC 장우님 안 찍을 TV 서포트까지 맞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앤드루 조님께서
안소윤 말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소장님 찐팬 남편이 부탁드립니다. 아, 어제 두 분 오셨었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끝도 없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빨리 끊어주시죠. 네, 네. 네. 끝내야지. 배고픕니다. 네. 네, 또 어디 가실 때 있으신다면서요. 네. 네. 저기 황영필 네. 박사님 만나러 가려고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내용도 풍성하고 재밌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서 자신감이 없으신데? 자신감이 없네 지금. 아니, 네, 또 M장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막 긴장이 돼서 또 이게 네. 잘 안 나옵니다 멘트가.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키즈캔님 미모가 유명 여배우. 아, 아 그만 끝내자고요. 아, 네, 저는 참.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특별하게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만 모셨다가 네. 오늘은 시사평론가이자 개그맨인 또 방송인인 MC 장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본인 이야기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사에 대한 평론도 들어봤습니다. 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지 않습니까? 네, 평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좀 쫄라서 네. 또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로 부족해요. 얘기 다 못한 게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시간 되시면 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 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재방송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저희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임세식당TV, 안진골TV, 그리고 M장기획, 네. 그 다음에 인사이트TV 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 오뜨밤을 보면 뜨겁게 보내십시오. 뭐야? 고맙습니다. 뜨거운 밤 되세요. 뜨거운 밤 되세요. 안진글 TV, 인생식당 TV, 인사 TV 역사는 가장 뜨거운 방송이네 오늘. 야한 방송이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